근데 몇 개 하는지 안 알려줘요? 네, 네, 일단 하세요. 혹시 젓가락 게임 해보셨어요? 그런 거 안 해봤지. 흔들리지 않게. 나도 여섯. 그러고 싶지. 선생님 날리지 마세요. 안 날리고 싶지 나도. 조심해요 이거. 너무 깊이 들어올 뻔했어. 깜짝 놀랐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소마이트니스 부천 상동점 홍수빈 선생님 모시고 어떻게 하다 자꾸 힙 운동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그 허현주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반응이 네. 너무 좋았어요. 아 봤습니다. 네. 아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 근데 또 허현주 선생님의 스승님이시라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힙만 하나요? 아니면 하체를 하면서 힙을 섞나요? 힙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하체를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같이 뭐 햄스트링이나 이렇게 같이 예,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플리 스쿼트를 조금 네. 변형해서 할 건데요. 원판을 앞에다 주고 발 앞코를 올려줄 거예요. 상태에서 발 뒤로 콕 하는데 발 뒤쪽을 옆으로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다운 시키는데 앉지 않습니다. 엉덩이 뒤로 살짝 쭉 빼준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업 할 거예요. 이쪽에. 어, 이렇게? 네. 어. 힘이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지금도 어. 이쪽을. 그래서 대퇴 하고 진짜 하죠. 두껍다 근데 뭔가. 깜짝 놀랐네. 힙꼬리를 만든다고 네. 생각하시고 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 왜 난 더 무거운 걸? 크니까요. 네. 외측이랑 발 뒤꿈치 펴주고 아... 네. 그래서 살짝 뒤로 뺀다고 생각하면서 앉아보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쭉 밀어요. 여기 지금. 아... 계속. 이렇게? 네, 맞아요. 여기서 여기를 짜는 빡. 느낌? 네, 네. 훅, 다섯, 더더더더, 빡, 여섯, 계속해요. 일곱. 괜찮으세요? 아, 네네네. 둘. 근데 몇 개 하는지 안 알려줘요? 네, 네 일단 하세요. 네. 네. 몇 개 하는 거? 다섯. 네. 더 앉으셔야죠. 아, 오케이. 여섯. 더 깊이? 오케이. 일곱. 오케이. 여덟. 아. 아홉. 하나 더. 아. 하나 더. 하나 더. 네. 하나 더. 오케이. 내려두시고요. 바로 맨몸으로 하십니다. 아, 또 하라고요? 네네. 맨몸으로 하세요. 10개 할게요. 손 놓고 할게요. 아, 네, 손도 넣고. 둘, 셋. 와. 넷. 끝. 와. 옆이 아니라 네. 뒤로 나왔을 때 발 이렇게 여는 거예요. 아. 옆으로, 사선으로. 그 상태에서 바로 갑니다. 하나. 많이 앉지 말고 살짝. 아까 이렇게. 많이 앉으라며. 너무 안 앉았어. 네. 오케이, 업. 하고 내려놓고 바로 맨몸으로 갈게요. 오케이, 여섯. 올라오고 있어요. 좋아, 좋아. 일곱. 조금 덜 앉고. 오케이. 여덟. 아홉. 라스트 갑니다. 라스트. 오케이, 굿. 아... 어때요, 선생님? 아... 장난 아니죠? 네. 아, 이렇게 여기 만드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다시 뽕! 그럼 이게 지금 내려갈 네. 때 늘어나는 느낌 딱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거기서 위에서 이 수축한 것까지 끝까지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고요. 이걸 네. 조금 쉽게 표현하면 혹시 젓가락 게임 해보셨어요, 선생님? 아, 그런 거 안 해봤지. 해봤어요. 아, 이렇게 TV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젓가락 여기다 끄고 뜨시는 거. 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다가 쭉 당겨주시면 돼요. 되게 잘할 것 같아, 느낌이. 아, 완전 잘하시죠. 오늘 일부러 가벼운 걸 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아, 아니요. 이거 무게가 안 실리는 것 같은데? 일단 키가 크시진 않은데 네? 비율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허리가 되게 짧다. 제 키가 151이에요. 네? 151이에요. 151? 키가. 네. 아, 많이 잡구나. 반컬때 손에 잡. 아니, 반대쪽 해야지. 얍삽해, 사람이. 예? 아야. 아니, 저도 힙이 좋은 편이거든요. 엉덩이 많은데요? 아니, 어디다가 갔다고? 얼굴을. 그래서 똑같이 진행하나요? 네, 운동해야지. 근데 여기 잘 치지. 네. 네. 이렇게? 발가락이 힘이 없어가지고. 네. 계속 몇 개? 여섯. 세고 있었습니다. 아닌데. 일곱. 아니, 맞아요. 여덟.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아홉. 하나 더. 라스트. 오케이. 아홉. 라스트. 오케이. 내려놓고 열 개 더. 하나. 갑시다, 진이. 하나. 둘. 셋. 라스트. 오케이. 이 덤벨로 이 엉덩이를 키웠다고? 지금 메이크업 했는데 땀 날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홉, 그거 막 웃으면서 하잖아. 하나, 둘, 아홉, 좋다. 120개. 스물. 와, 뭐야, 방금. 카메라에 안 당겼죠, 그거? 와, 진짜 야무지다, 몸이. 진짜 피리스 같아, 피리스. 야, 땀 하나도 안 나는데? 진짜,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너무 더워. 와, 얄미워. 오, 여섯, 일곱. 헌팅 당하는 줄 알았네, 방금. 오, 하나, 둘, 셋, 열. 아. 고관절을 잘 쓰셔야지.
힘이 셉니다. 흔들리지 않게. 근데 나도 그러고 싶지. 너무 흔들려 지금 전화 온 것 같아요. 아홉. 선생님 날리지 마세요. 여덟. 아홉. 안 날리고 싶지 나도. 오케이. 열 개 더. 아홉 다 보고 있어요. 하나 더. 열. 오케이. 굿. 아, 난 끝. 난 끝. 고관절 접어. 더. 둘. 셋. 더 여기. 네. 여덟. 아홉. 열. 여섯. 뒷발 확실하게 짚어야지. 밴드를 착용할 건데, 네. 선생님 핑크색으로. 이거 볼까? 아니. 아니, 사람들이 낀 줄 알아야 되는데, 까만색이면은, 바지가 까만색이라서. 그런가? 내가 오늘 핑크색을 입었으면 까만색 꼈을 텐데. 그럼 시티드 헥스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와이드로. 외회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턱 숙여서, 척추 중립 시켜놓고. 뭐라고? 상태에서 천천히 다운할 거다. 어잉? 제 키가 따라가지고. 하나, 업, 둘, 셋, 넷, 둘. 하고, 바로 나와서 바깥쪽으로 외회시키고, 뒤로 보낼 거예요. 뭐라고? 뒤로 보낼 거라고. 복부 말아주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복부 컨트롤 안 하시면 다 이제 허리로 세기 때문에 딱 닫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스물. 라스트? 오케이, 그만. 다섯, 여기까지. 일곱, 빵. 여덟, 아홉, 열. 스탑! 스탑! 호미! 돌아가면 안 되지. 오케이, 그만. 와. 여덟, 아홉, 스탑! 호미! 스탑! 호미! 오케이, 그만. 이 운동을 새로 배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안 어려워 보이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지? 근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원래 새로운 스타일을 배우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던 템포와 어떤 내 자세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힘을 쓰기가 어려워져서 그런 거지. 원래는 제가 힘이 존나 센데. 아니 뭐 변명하고 있던 게 아니라 11자로 했을 때랑 8자로 했을 때랑 어떻게 달라져요 부위가? 발 11자로 했을 때는 측면이라고 해서 중앙. 그리고 와이드로 해서 뻗었을 때는 후면이에요. 내 힙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솔루션이나 그런 걸 이제 만들면서 운동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와, 이런 스테일이 다 있어서 완성이 된 거구나. 아주 자신감 넘치는 표정. 네.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스물. 지금 발목이 되게 얇으시네요? 저 발목 엄청 얇아요. 그거 빼고 다 커요, 그래도. 궁금하지 않은데. 이런 거를 힙에 집중해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랑 위쪽 채우시려면 발을 안쪽으로 꾸어서 완전히 모아서 이렇게 세모발로 하면 위쪽이 채워져요. 아홉. 얘기를 듣고 나니까 확실히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따라 하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고서 쓰시는 게. 저는 이렇게 앞으로 빼면 햄스트링에 집중을 했고 발 가까이 가져가면 그냥 앞에만 집중하고 했어가지고 힙을 따로 이렇게 빼서 해본 적이 없어서. 아홉. 스탑. 오케이. 와, 조심해요 이거. 너무 깊이 들어올 뻔했다. 깜짝 놀랐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탑. 오케이, 그만. 이게 무게가 무겁지 않아도 그만큼 집중을 잘했다는 소리야 내가. 한번 배운다고 이렇게 잘 따라하지 못하거든요 원래. 그니까요. 그거 알잖아. 저번에 글루토 몬스터 하시는 거 보니까 살짝 숙여서 하시던데. 네, 오늘은 완전히 서서 힙스러스트 할 때처럼 쭉 앞을 뽑을 거예요. 둘러 끼워두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여기다 끼워두면 발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어디예요? 아까 설명했죠. 중둔근. 중둔근 위쪽. 그리고 얘가 깜짝이야. 앞으로 빼게 되면 앞으로 빼게 되면 발 모양이 와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힙볼이죠. 여기 아예 꽂히는 거예요. 이걸 사용해서 할 거예요. 근데 저번에 숙였던 거는요? 그러면? 숙였을 때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선생님? 몰라요. 힘들었어, 그냥. 이쪽, 설명해달라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까, 자꾸. 이쪽이 팔을 내고 그래요. 자꾸 나 테스트 하니까 그러지. 빨리. 네. 발을 팔자로 놓고. 다섯, 와이드. 여섯. 아예 왜 회전해? 여덟. 아홉. 아홉. 스탑. 동일하게. 아, 또 멈추는구나. 멈추는 걸 내가 어디 가서 배워왔나 여기 꽤 멈출게요. 쌤은 무게를 좀 꽂고 할게요. 무게 똑같이 가야지. 남녀 평등 몰라요? 그건 평등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뭐 자기가 엉덩이 더 근육도 많으면서 스러스트 하는 것처럼 골반 앞으로 빼요 쌤. 발 조금만 더 앞으로 빼요. 발 조금만 더 앞으로. 오케이 거기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오케이 셋 넷 여덟 아홉 멈춰요 쌤. 스탑.
괜찮아요? 우리 운동 앞에 밥 뭐 먹어요? 어, 저거 이거 어떻게 빼? 그럼 한 번 더 하실게. 아니야, 너 어떻게 빼? 아, 진짜 여기 하단에 딱 걸리네. 네, 맞아요. 힙 운동이라고 해서 그냥 이것저것 있는 거 하시지 마시고 어디에 힘이 꽂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하시는 게 운동하실 때 큰 효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스물. 와, 오우, 표정 깜짝 놀랐네. 아, 완전 후방용사를 만들고 하는구나, 거의. 네. 아니, 연준쌤은 무게 똑같이 조졌는데, 나를. 연준이 키 크잖아요. 끝쪽에 아예. 일단 이거 좀. 어. 이거 안 꽂아져. 아이씨. 어, 아이고. 일곱. 야, 할수 있어. 하나. 아이고. 아홉. 스윙이. 스톱. 오케이. 괜찮으세요? 네. 와, 여기, 여기 막 후드려 맞은 것 같아요. 방, 그죠? 어, 네, 몽둥이로. 네. 와, 한번 네. 보여주세요, 이 무게로. 해볼게요. 아니, 할 수 있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무. 아, 야. 아, 똥살 봤어. 아, 괜찮아, 괜찮아. 네. PD님이 있으니까. 아, 어. 신털 아니야, 신털? 근데 이거 할만한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둘, 셋, 넷. 엉덩이 작잖아, 나는. 너는 크고, 여섯. 너 노래. 크고. 아, 말 편하게 했어요. 여덟. 아홉. 라니. 갑시다, 스탑, 삐. 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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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 리, 오케이. 와, 와. 요 턴. 어, 내가 한 번 더 하는 아니지, 것 같은데? 내가, 아니지. 내가 먼저 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했어요, 쌤? 아닌데? 내가 먼저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먼저 했죠, 피디님. 아, 근데 첫 세트 오미곤. 피디님, 코너비 싫어요! 무게를 근데 처음에 가볍게 했기 때문에.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 와, 세다, 진짜. 예스! 아니, 눈 착하네. 끝이에요? 네, 끝났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의 어, 힙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하단 힙골이랑 네, 엉덩이, 하래, 아, 그 말이 잘 안 나오네. 엉덩이의 하단부의 사이즈를 키우는 대등근 하부의 네. 쉽게 말하면 요즘 힙골이라고 많이 표현하시는 그쪽 여기 이렇게 빠지는 네, 거 맞아요 깊고 볼륨감 있게 요즘에 남자분들도 데이트 뛸 때 힙 많이 보잖아요 햄스트링이랑 너무 많이 보죠 제가 데이트 뛰던 시절까지는 힙이랑 햄스트링을 아예 보지를 않았어요 아, 심사 기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강경화 선수랑 네. 이진호 선수랑 옛날 체전 사진 보여주고 어, 이진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 근데 그때 힙이랑 햄스트링은 심사 기준이 없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힙이랑 햄스트링이 훨씬 좋으신 건데 네. 그 당시에는 그냥 등만 봤을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과연 힙은 나올까? 햄스트링이 나올까? 이 궁금한 거예요 저도 모양적인 부분은 조금 둔탁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갖고 계신 거랑 하셨던 게 있어서 나오겠지? 턱이나 이런 거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 유익한 힙 운동 써보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보세요, 선생님. 네 써보세요 네 소마이트니스 부천 상동점 함수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